이제 자동차 기본 구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기본 구조를 보면 이렇죠. 차체와 크게 위에 보시는 차체와 밑에 2번에 양갈로 2번에 셰시로 구분이 됩니다. 차체는 뭔데요? 차체. 차체라고 정의 내린 것은 뭐야? 사람이나 화물을 실는 부분을 차체라고 표현합니다. 차체. 그러면은 그 엔진룸, 아까 말씀드린 본닛을 열었을 때 엔진룸, 그 다음에 그 승객룸, 그 다음에 트렁크, 이런 부분 전부 뭐가 된다? 차체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이 차체를 덜어냈을 때 엔진, 변속기, 클러치, 그 다음에 동력이 전달되는 순서별로 기계적 부품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예. 그 부분들, 나머지 기계적인 부분들을 뭐라고 한다? 셰시라고 합니다. 셰시. 그래서 큰 범주에서 봤을 때 엔진은 어디? 셰시 안에 포함이 됩니다. 셰시 안에 포함이 되는데 엔진의 종류를 그렇게 셰시에 넣어서 포함해서 수업하려고 보니까 엔진 범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엔진 종류도 많고. 그래서 엔진 파트만 따로 떼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범주로 봤을 때는 엔진도 어디? 셰시 파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자동차는 크게 뭐? 차체와 셰시로 나눌 수 있다. 차체는 뭐? 화물, 사람 타는 공간, 그 다음에 엔진 기계적 장치, 실리는 공간을 뭐라고 한다? 차체.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을 전부 다 셰시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셰시 프레임식이 있고요. 셰시 프레임식은 뭐야? 차체와 프레임을 분리한 형식. 일반 화물차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강성이 좀 강하고, 그 다음에 하중을 지지하기가 좋은 구조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일체 구조식이 있습니다. 일체 구조식이 뭐냐? 차체와 프레임을 일체로 제작한 형식. 그래서 모노코코 타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프레임, 그냥 한 틀로 찍어내는 거죠. 따로 아래 뼈대가 없이. 그래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게,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가볍게 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경제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우수하게 되거든요. 기름을 작게 먹지 않습니까? 주행 성능도 좋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승용차는 대부분 다 일체 구조식 모노코크 바디를 택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기계적 장치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셰시라고 이야기한 됐죠. 그 넓은 범주로 봤을 때 엔진도 어디에 포함된다? 셰시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그 외에 동력 전달 장치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클러치, 변속기, 그다음에 축 거쳐서 바퀴까지 전달되기까지. 예. 동력이 전달, 동력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바퀴 전달될 때까지 어떤 부품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부분을 동력 전달 장치라고 얘기하고요.